아예 막 가족한테 처음 공개를 해서 이제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내가 못 사겠다. 막 이런 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손지가 또 휴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 서우야 이러면 안 돼 이랬더니 엄마도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손지가요? 그래서 내가 딱 정해줬어요. 요만큼 써. 이렇게 딱 해갖고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요것만 해가지고 저금마보다 더 잘 닦아. 그래, 이런 분들한테 약속 좀 해봐라. 아니 좀 다짐을 받는 국민 여러분들 참 애매하시겠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저는요 사실 사회가 장모님한테 커피 한잔 하고 싶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죠. 했는데 정말 심각한 분위기였어요. 정말 밥을 먹고 커피숍에 이렇게 사각으로 앉았어요. 친정 아빠도 계셨는데.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편이 그럼 정말 제가 얘기해도 되냐고 그러더니 그 얘기를 하니까 고마했겠지. 엄마는 그렇다 치는데 아빠가 표정이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자네 미안하네 내가 딸을 그렇게 가르쳐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이게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니까 정말 그 생활 자그마한 생활이 진짜 자그마하지가 않아요. 그럼 보미 씨 같은 경우에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떨어져 살고 싶어요? 저는 조금 떨어져 있고 싶어요. 직장생활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엄마에 대한 소중함. 엄마가 늘 있으니까 근데 엄마가 나한테 너는 왜 나한테 고맙다고 얘기 안 하니? 너는 왜 낳아줘서 고맙다던가 뭐 내가 키워줘서 고맙다던가 이런 얘기 왜 안 해? 왜 해? 우리 엄마인데? 엄마잖아. 엄마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엄마 무슨 남녀 관계도 아니고 엄마 참 이상하다고 했는데 애를 낳고 나니까 계속 엄마 사랑이 안 사랑이 6살인데 그렇게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엊그젠가 서우야 이빨 치카치카 하고 자야지 인가 내 맘대로 할 거 내 이빨인데 이런 거 6살짜리 꼬미시야. 이건 아니지 내 이빨은 네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 엄마가 다 만들어준 거야 이러면서 난 더 엄마보다 막 더 걔한테 하는 거예요. 조심하신대요? 화내면서. 그래서 내가 아 이게 남편하고 살지만 난 엄마만 뿐이야 이렇게 말만 해줬어도 엄마는 괜찮은데 그 말이 여기까지 나와도 아 뭐 또 이래요. 아 됐어 막 끊고 그 지금도 어머니가 너무 싫은 거야. 그 왜냐하면요 다 자기 딸이 중요하고 하지만 진짜 나는 자를 내 분신이라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도. 알죠 알죠. 제가 야 결혼하고 난 뒤에 우울증이 왔어요 실제로. 야가 전화 오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야가 전화 안 오고 연락이 없고 이러면은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막 야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 진짜 너무 딸바라기셨네. 예, 딸바라기인데 남편이 맨날 그래 그러지 마 쓸데없다 소용없다. 그래서 내가 지한테 딱 해주는 말이 제일 내가 지 가슴 아픈 게 니는 아들만 있지 니 아들 걔 장가 한번 보내봐라 니 우야는 거 정말 맘맘매야 와서 하고 싶은 말 다 했네. 네. 안 그러면 둘이 있을 텐데 제가 안 해요. 자존심이 있어요. 아, 어머니 더 이상을 할 얘기가 없는 거죠? 다음에는 좀 나오기 힘드신가?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 보미 씨나 보미 씨 어머니는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같이 살게요 라고 하여튼 무슨 뭐 그런 조건 같은 거 있으면 약간 이걸 안 해요. 노크 같은 거 잘 안 해요. 아니 노크 한다니 이걸 안 하면 안 돼. 근데 아니 잠깐만요. 근데 집이 놓고 하면은 침대방 있고 옆에 옷방 있고 저 끝에 목욕탕 있단 말이야. 아니, 전화를 하면 되잖아 나한테. 근데 아니 야, 야 집에 있는데 니한테 전화해가 너 신랑 모욕하나 물어볼까 그럼. 아니야 나는 이제 의였으니까 물을 쓱 열어보면 멋있는 남자 서 있는 거야. 그걸 딱 벗고 둘 다 서로 눈 맞춰 이러지. 그러면서 보기는 좋대요. 살살 걸었으면 좋겠고요. 살살? 네? 엄마가? 동천집인데 그러면 나는 살짝 간다고 갔는데 계속 그런 말 해서 요새 내가 왜 한 줄 아나? 양말 신고 요래가 요래 듣는다. 요래가 요래 듣는다.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아니 뭔가 동영상 이런 거 알죠? 동영상에 문자예요? 문자예요. 엄마 자려고 누웠다가 엄마 생각났어. 미안하고 고마워요. 날 위해 건강히 오래오래 살아야 해. 사랑하고 고마워요. 이게 불과 8월달에 적었는 건데 딸이 요 나와 있잖아요. 저희는 사실 문자 내용은 잘 귀 안 들어요. 두 분의 모습 나중에 TV에 만났어. 미안하고 고마워요. 오래오래 살아야 해. 에이니 제인 어머니는 어떠세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같이